수석책임자, 3월 18일 오늘 하루 동안 발생했던 지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4.9 역시 브레고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이죠. 2.9 옐로스톤이 위험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좀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라플라시 같은 경우도 5.0 남태평양 쪽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알래스카 역시 알래스카. 그냥 미국 오늘 하루를 지켜보면은 브레고리가 전반적으로 요동을 쳤고, 그 다음에 알제리에서 여러 번 지진이 났었습니다. 알제리 6점. 우리가 알제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이게 지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이틀 전에 가봉에서 지진 났거든 우리가 방송했었죠. 가봉이라든지 아프리카 쪽도 우리가 좀더 지금은 어전트한 부분이 재팬하고 미국, 칠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쪽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알제리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은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렇게 알제리 오늘 6.0, 그리고 9시 4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9시 7분, 불과 10분 만에 또 알제리 5.2. 그 다음에 또한 10분 만에 또 알제리 4.7. 이렇게 세번 연속으로 발생하는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은 러시아도 이렇게 캄차카 반도 계속해서 뭐 수십 번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일본, 미국, 칠레, 이런 국가들을 봐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오늘 아르헨티나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4.3, 이렇게 남미 쪽도 계속 발생하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와 브레고리가 계속 요동을 쳤다는 걸 결론을 볼수 있겠다. 그 중에 특히 러시아와 미국이 큰 어떤 지진이 발생을 했다. 오늘은 그 경, 오늘의 3월 18일은 아프리카 알제리에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계속 큰 지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워싱턴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워싱턴 근처에서 58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진 상태를 굉장히 심각히 봐야 되는 게요. 58번의 지진이 지금 워싱턴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가 일본만 걱정할 게 아니라 미국과 칠레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칠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도 굉장히 지금 이 보십시오. 여기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다 지진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요. 워싱턴 근처에요. 워싱턴 근처면은 결국에는 이게 캘리포니아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스 단층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또 워싱턴에 여기 밴쿠버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 밴쿠버도 역시 여기가 이 밴쿠버 역시 지진 다발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으로 지진 학자들이 계속해서 워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좀 보시면은 이게 좀 답답한 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워싱턴, 밴쿠버. 이세 개가 지금 근거리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지금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밴쿠버, 워싱턴, 캘리포니아. 굉장히 좀, 거기다 여기 몬타나 여기 있죠? 아이다호, 와이오밍. 이런 식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와이오밍, 몬타나, 이 아이다호는 옐로스톤이 있는 곳입니다. 옐로스톤이, 그러니까 워싱턴에만 하더라도 지금 남서부, 워싱턴 주의 남서부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대폭발을 이미 한번 일으켜가지고, 57명이 사망을, 그게 미국 본토에서 있었던 화산으로 인한 사망 최초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이때 폭발했었는데요. 지금 워싱턴이 다섯 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다 위험해요. 지금 레이니어 화산도 그렇고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활화산이요.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와이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라고요. 지금 지진학자들이. 그래서 이 워싱턴이 바로 여기 몬타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이게 무슨냐면 바로 옐로스톤이잖아요. 이게 옐로스톤. 이게 바로 그냥 옐로스톤, 옐로스톤. 그러니까 이게 뭐 캘리포니아 여기 있고, 밴쿠버 여기 있고,
지금 굉장히 미국이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8번이나 지금 지진이 났어요. 58번이나. 이거 어떻게 뭐,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근데 유기적으로 일본하고의 연관성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본하고의 연관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옐로스턴. 근데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이게 하여튼 굉장히 또 여기만도 그런 게 아니죠. 여기만 지금 미국이 좀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려가 보면은 또 여기 뉴멕시코 여기도 지금 계속 지진 나고 있죠. 위험하잖아요.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캔사스 다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텍사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우리가 일본만큼이나 지금 걱정, 뉴멕시코하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이거 다 최근에 엄청난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